지금까지 훌륭한 개수주자의 임무를 완주하신 김상근 형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자를 먼저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이하 형님 먼저 좀 나오겠습니다. 여기 먼저 좀 앉으겠습니다. 그 이하 형님 하시기 전에 제가 오늘 이영화 예. 발음은 그냥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지적하지 마시고 예. 저는 말씀을 듣는데 상당히 고민이 있었어요. 오늘 한 분은 소개할 분 딱 정해져 있는데 또 저한테 와가지고 또 우리 2PM의 풍경계이자 나침판인 정지영 자매가 와가지고 말씀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먼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정지영 자매가 먼저 오늘 말씀하기 전에 문을 열고 이영화 형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뇌가 7개월 만에 태어나서 뇌가 완전하지가 않아서 그 다른 이제 지능이나 뭐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단기적으로 그 말씀을 먹으면 그걸 바로 내뱉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간증을 하려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말씀을 먹은 거를 갖다가 바로 내놓지 않으면 하고자 하는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기억을 못해서 이제 장기적인 문제는 아니고 이제 금방 들어온 말씀을 갖다가 금방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다음 이제 그냥 7개월 만에 태어난 게 아니라 이제 그 좀 독한 약을 먹고 태어나서 이게 신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인 안쪽에는 문제가 좀 있어. 그래가지고 배려를 오늘 이제 말씀이 다 좋고 다 아멘이고. 다 좋지만 이제 내가 포인트를 내가 몇 가지 찾아냈어. 그러니까 보석은 왜 좋은 건축의 재료인가? 빛나는 돌이기 때문이다. 빛나는 보석으로 지어진 건축은 빛이 난다. 이 말씀을 듣는데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투피엔도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원래 보석, 이제 보석이 되기까지 원석을 갖다가 가는 동안은 시끄럽거든, 소리가.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라 투표도 시끄럽고, 11시도 시끄럽고, 3시도 시끄럽고, 다 시끄러운 거구나.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크고 높고 네모 반듯한 성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다 몰라 크고 높다 할 수 없지만 건축되어진 성각을 보고는 크고 높다 표현할 수 있다. 성각은 보이는 거니까 크고 높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안 보이니까 크고 높다 할 수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각적인 거,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 그리고 어쨌든 뒤에 이제 최종적 사회로서의 교회 창조하신 처음 세계는 동방의 에덴이었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흐르는 강과 정금에 베들리엄과 호마노가 있는 동산이었다. 그래서 여기는 동산이잖아. 동산인데 좋은데. 근데 이게 이제 이 목사님도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지만 니도 사람, 내도 사람은 생명 안에서 니도 사람, 내도 사람인 거잖아. 근데 이게 심장이 내가 약하잖아. 잘 놀래잖아. 그래서 내가 원분삼촌 약국에서 보심을 한 달을 먹었는데 아직 효과를 못 보고 있어. 그 약값만 해도 약을 두 가지를 먹어야 돼서 14만 원이야. 그러니까 나를 놀래키지 말든지 아니면 약값을 물어내든지 시끄럽게 할 거면 약값을 물어내고 하고 아니면 좀 조용히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윤채모가 이제 그 오늘 그 누구 이랬잖아 말씀한 사람들. 그러니까 윤채모가 보는 눈이 나하고 똑같구나. 그러니까 순태기 삼촌 오케이, 한근혜 삼촌 오케이, 영아 삼촌 오케이. 일단 내가 너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어. 그래서 어 말씀들을 마치 나누는구나 아직까지는. 그래서 참 좋고 참 좋아. 그 말씀은 참 좋고. 대박. 내가 지금 딱 3주 만에 마이크 잡았어. 그래가지고 오늘 순례이모가 말씀에 반응을 하느라고 그 사람을 너무 놀래키는데 너무 놀래켜갖고 내가 이놈의 이모야 약값 내놓고 사람 놀래켜라. 그러니까 그 14만 원이면 내 생활비에 내가 지금 세금 다 내고 나면 생활비가 20만 원 남는데 생활비 거의 전부가 약값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난 그 약을 먹어야 되고. 어제 내가 이제 약을 안 먹고 자보겠다고 약을 안 먹었는데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도 협박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뭐라고 협박했냐면 하나님 내가 내일 교회 가가지고 확 뒤집는 거를 갖다가 보고 싶지 않으시면 저를 갖다 좀 재워주십시오. 이러고 협박도 좀 하고 이랬어. 그래가지고 결국 잠은 얼마 못 자고 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말씀에 내가 놀라진 않았는데 주변 반응들 때문에 좀 놀래긴 했지만 그래도 그거와 별개로 내가 이제 말씀에 이렇게 좋은 반응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놀란 거와 말씀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바로 철가방 복음이 아닌가. 딴 게 철가방 복음이 아니라 그 장한 게 아니야. 철가방 복음은 철가방이 직업 중에 가장 낮은 직업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 재성이 삼촌 말대로 가장 가난한 자리에 있으면 되는 그런 문제더라고. 가장 높은 자리에만 있지 않으면 되는 그런 세계더라고. 아주 쉽지 않아. 그래서 쉬운 복음이라서 참 좋고 내가 지금 아까 놀래가지고 지금 아, 조금! 나 지금 놀래가지고, 아, 지금 심장이 막, 심장이 안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상근이 삼촌이 유종의 미를 갖다가 거둬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말씀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영환. 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네. 예. 그 안 그래도 여 나와 있는데 우필이가 형 기대 많이 됩니다 이러는데 그냥 가슴이 쿵. 근데 지영이가 하는 말에 그냥 이렇게 녹네요. 지영이한테 합격을 했다고 그러니까 다 합격된 거 아니에요? 저는 지영이 한 사람만 보고 하면 됩니다. 예, 한철이 한 사람만 보고 해도 됩니다. 저는 정말 그 부담이죠. 거룩한 부담. 그런데 또 한편 너무너무 형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여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 그 문도 완전히 열려있고 또 바닥도 완전한 바닥, 그리고 안에 있는 재료도 12보석, 그 이런 한 사회를 우리 자신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지극한 축복이죠. 아,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그 정말 그 상근이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상하게 저도 그 상근이님이 간증하시면 꼭 내 마음 같아요. 그 좀 이상하긴 이상해요. 같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고, 그 뭐 여러분들이 다 저니까. 그 제가 또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또 뭐 십자에 못 박혀 계신 분도 우리고, 우리가 또 그 운명이고, 지영이가 아까 쉬운 복음 얘기했는데, 저는 뭐 성경을 자세히 잘 모릅니다. 모르죠. 영시연님 계시는데, 영시연님 뭐 10회도 하고 해서 성경 박사지시지만, 그 저는 그냥 제 자신으로 그냥 앉겠습니다. 제 자신으로 앉고, 그리고 정말 그 이번에 이렇게 윤치한테 전화를 받게 되면서 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말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 다르구나. 그 제가 모사님, 김 모사님 출국 직전에 제가 모시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부터 나갈 테니까 귀국하시자마자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랬는데 윤채한테 연락을 받을 때 상황과 또 국면이 새로 바뀌고, 그래서 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국면이 새로 바뀌어서 원희자매하고 저하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반전이 되고 이래 됐습니다. 근데 그 결론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게 하나님은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누구를 제물로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를 제물로 세우려고 네 제물 올라가 이렇게 됐던 게, 아, 우리 모두 제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은 그 누구누구 이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다 제물 되시기를. 그래서 뭐 디딤돌이 될지 진금날이 될지 돌하는 눈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떡 맛있게 드셨습니까? 무슨 떡인지 알아요? 그 저번 주에 특수한 떡입니다. 이윤채 자매님께서 특송 떡인데 앞으로 특송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주. 예. 그리고 저번 주에 그 간증 취약계층 그 말씀이 어떠셨나요?
근데 취약 계층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봉한샘이더라고. 봉한샘. 예. 덮인 우물이더라고 보니까. 예. 오늘 또 새로운 덮인 우물이 있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분 자매님. 차경혜 자매님. 아, 이분이 가장 기대됩니다. 김원국 형제님. 양혜경 자매님도 추천이 들어왔고. 예. 최철 형제님도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 나와 주시고요. 방금. 여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하시겠습니다. 사회자님이 탁월하셔갖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명의 반응 거기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뭐 이렇게 열려있는 분이라서 아마 이런 훌륭한 사회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항상 생명의 그 흐름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우리가 참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좋지 싶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강건하게 되는 우리 지영이 지영이 화이팅. 저는 이제 저 김미수 목사님 거기도 아울러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저 뭐 상근이 형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그 아름다운 인격, 정말 그 인격이 저에게 이렇게 확 그려지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총체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성에 그 전체적인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주체는 인격이잖아요. 하나님 손에 잡혀서 다루어진 그 아름다운 인격, 정말 향기로운 인격, 그 혼탁한 것이 다 정말 이렇게 그 없어져서 맑은 인격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이제 찬송이 되는, 그래서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그 형상이 되는 그 그리스도가 형제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인격에 이렇게 그 누려지는데 어떤 뭐 저 원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 원리를 통해서 드러난 그 아름다운 인격, 그 인격이 이렇게 확 누려지도록 말씀해 주니까 그냥 그 적셔지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누려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 구원 안에서 느껴지고 누려지는 이런 그 행복으로 이런 구원 안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런 말씀 하나님 앞에서 그 반응하는 이 생명의 직관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속사람을 다루셔서 정말 거기에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조성해 주셨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사람이 정말 이 겉사람을 뚫고 나오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그 인격, 그래서 예루살렘 그 계시록의 그 말씀이 결국 그 한 인격, 그 영원한 그 인격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누려지고 포함이 돼서 그것이 그 현실적인 내 구원이 되는지. 그래서 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정말 행복하거든요.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이런 교회를 정말 무슨 힘이 있어서 지키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사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같은 그 기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표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생명의 길이 저에게 이렇게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 너무 하여튼 감사해요. 그동안 두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것을 온 몸으로 이렇게 그 받아낸 정말 그 상근 형제 또 봉순자매, 거기서 정말 그 숨어서 정말 뭐 표현이 좀 그 뭐야 많이 과격하지만은 그 일을 다 감당해준 그 도준 형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요번 한 주만 해도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뭐 이렇게 그 잔치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뭐 이렇게 그 하고, 근데 결국은 막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하여튼 오셔도 이제 바깥에 있는 게 아니죠. 바깥에서 활동한다면 우리 힘이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여기 오셔야죠.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그럼 앉아 계시면 하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지영이도 강건하게 그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손에 정말 연단되고 강건해지는 이런 현실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부드럽고 연약하고 정말 그 부드러운 이런 사람들 많이 힘든 어떤 과정을 많이 이렇게 그 듣거든요. 그 형편 사정 다 알지만은 그래도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뎌주면은 다 하여튼 이렇게 안정된, 그래서 아까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안에는 진주문으로 돼 있고 천사가 지키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본성인 정금길이 이렇게 다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시시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금과 은과 그 보석과 같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천한 그런 그 그릇을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귀한 일을 하게 할 때는 그런 사람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그릇으로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통시적으로 이렇게 느껴진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하여튼 감사하고, 그동안 말씀해 주신 이 상근 형제 정말 자기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물론 앞으로 이제 이 영화가 정말 바톤을 이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김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좀 이렇게 쉬시고 한 달 동안 여 뒤에 앉아 계시기만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하여튼 영화 형제가 이렇게 뭐 부담은 되겠지만은 영화 형제 정말 인격이 아름답거든요. 말할 때마다 정말 그 안에서 겹쳐져서 누려지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짧은 간증을 통해서도 다 이렇게 여태까지 듣고 누려왔잖아요. 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형제들로 이어서 리레이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순분입니다. 아, 저는 너무 길 것 같아서 잘 못 나오는데. 저는 너무 방대해서 어떤 것부터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짧게 해야 되니까, 저는 그 한 16년 전인가 제가 이제 그때 벌써 저는 그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다 떠났다. 저는 그때 이미 떠났었거든요. 예, 떠나고 이제 그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서 저는 이미 그때 하나님이 그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는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 발견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이미 그 제 운명이 발견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을 포함해서 저는 발견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 보여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한 번도 제가 그 세상으로 고개를 돌렸다든지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의 위치로 회복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삶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5년 전부터 이제 그 언니 오빠들을 저는 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다 그런 위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 또 결혼도 말씀하셨고 그럴 때 이미 많이 결혼한 사람들이 제 눈에 보였고 저도 또한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결혼시켰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거기라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저는 목사님 처음에 그 말씀 하실 때도 목사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네 더 선명하게 말씀하시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또 제 말로 이렇게 중보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요즘 와서 이제 그러냐 하면 근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 우리 인생의 위치를 왜 회복시키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쓰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바울이 말했듯이 바울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리고 그 밑쪽에 보면은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맛을 이미 다 봤어요. 저는 영아 오빠하고 교제하면서도 영아 오빠도 그 자리였더라고요. 그리고 상근이 오빠도 그 자리였어요. 저는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위치가 회복된 자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저는 원래 사람을 가장 싫어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분노조절장애인 아버지 밑에서 제가 이렇게 산채로 무덤까지 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인생의 위치가 회복된 이후에 제게 가장 소중한 게 사람하고 관계였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건 제가 의지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교회 사람만 소중한가? 제가 늘 간증하지만 직장에 가든지 세상에 친구든지 다 소중한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런 자리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옮겨진 자리로 이렇게 살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예. 그런데 사람을 가르고 나누고 찌르고 처음에는 제가 막 중보를 했었어요. 그 여러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 형제들을 저는 계속 중보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가르고 나누고 찌르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폄훼하고 이 생명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누리는 이 생명은 절대 폄훼할 수도 없고 가를 수도 없고 예,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요. 우리 다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교제하거든요. 이거 뭐지? 하면은 다 이렇게 저처럼 이런 자리를 다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다 갈라지고 뭐 이게 뭐 그러면 이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도 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도. 그리고 또 누군가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다 듣더니만 제가 간증을 근데 아멘이 이 말 간증하기 전에 저는 그래서 이열리 목사님 앞에 가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다 제 있는 상태를 우리가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천국은 어떤 그 상태라고 했거든요. 천국이. 근데 저는 구속도 상태라고 봐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운명 아래 발견된 것도 상태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 있으면 어쩌죠? 절대 가를 수가 없어요. 나눠질 수도 없고요. 이거는 그 생명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중보를 하다가 그 몇몇 형제들 하다가 안 하게 된 계기가 가르고 나누고 막 찌르고 주장하고 요거 그러니까 제가 그 누렸던 그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막 노선이 다르다 그러고 아니 어떻게 이열리 목사님 지금까지 함께 왔는데 어떻게 노선이 다릅니까? 그리고 저는 그래요. 김천 목사님 저는 이열리 목사님 저는 김천 목사님 별로 막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예수도 몰랐거든요. 이렇게 좀 길게 해도 됩니까? 그래 제가 길어서 안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 저는 그렇거든요. 그는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이열림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고 예수님도 제가 그 안에서 예수의 운명 안에 발견됐기 때문에 제가 너무 그 자리에서 만나졌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이 저는 김천 목사님 이열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저는 이열림 목사님 또 그 안에 저를 제가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한 번 부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예예 이미 다 부은 거예요. 기름 누구한테 또 기름을 붓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니까 다 누나 말이 다 아멘인데 누나 그거 몇 년 전에 있었던 누나가 그 상태여서 묻더라고요. 나는 벌써 10년 전에 그랬다 이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 와서 언니 그거 5년 안에 이열레 목사님 본 거 그때부터가 아니면 가짜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아 그래? 괜찮아 가짜라도 나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내 노력으로 이 위치로 옮겨졌다면 제가 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옮겨놓은 걸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냐면 하나님이 옮겨놓은 자리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열레 목사님도 피조물이다. 나도 피조물이다. 진짜 투명한 그 관으로 목사님이 쓰셨거든 저를. 그 안에 딱 포함시켜 주셨어요. 저는 이열레 목사님이. 그 부분 진짜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 그 16년 동안에 저는 늘 안식 안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열레 목사님이 또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11시 모임에 이렇게 지체들은 왜 2시 모임 가냐? 또 2시 모임 지체들은 나보고 왜 11시 모임 가냐? 이래요. 그럼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누구 편이 아니다. 영아 오빠도 그랬잖아요. 저는 편이 아니에요.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치가 회복된 자리는요. 편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의 생명 흐름대로 그냥 하나님 손에 이끌려 갈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고 저는 11시 모임 지체들 저는 2시 모임 지체들 다 사랑하거든요. 다 소중합니다. 제한테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1도 없고 미운 사람이 저 1도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가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제가 잘나서 이 자리를 옮겨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늘 저는 뭐가 되는 자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과정을 거치고 정말 인생의 위치가 회복된 자리에서 제가 딱 보니까 진짜 더욱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으로 되는 게 그 되는 거더라고요. 뭐 대단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오늘 아침에 오주 모임도 봤거든요. 미진이 간증이 정말 간증 안에 너무나 만나졌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가르거나 나누거나 찌르거나 뭐 요구하고 주장하고 폄훼하고 이러지 않는 사람들의 말씀은 다 제가 아멘 되고 다 만나지거든요. 뭐 몇 시 모임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그 진짜 그랬잖아요. 이 흔드는 것은 떨어질 게 있어서 떨어질 거를 다 떨어지게 하고 남을 것 남게 하려고 흔드신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번 사건이 이렇게 있으면서 너무 눈물 났어요. 늘.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잘못 옮겨 놓으신 거 아닌가? 제가 우리 형제한테도 그랬어요. 나래 아빠,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닐까? 나는 교회에서도 정말 착 기퉁해서 발톱에 때만큼도 뭐 제가 간증을 제대로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뭐를 제가 뭐 충성을 하기를 했습니까? 지 멋대로 그래가지고 죽음이 싫어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산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창세기 오빠들이 나는 몰랐다 하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뭐지? 아니 이렇게 자리 옮긴 거는 그런 오빠들한테 옮겨줘야지 왜 저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아무래도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다. 저는 이런 간증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하여튼 그 날이 가면 갈수록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 소중합니다. 소중하고 저는 하나님 손에 이끌린 대로
제게 보여주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거든요. 이미 기름 부은 하나님이 이열례 목사님 통해서는 김치원 목사님한테 기름 부은 게 저한테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김치원 목사님을 그냥 따라갑니다. 예, 앞으로 따라갈 것이고 또 모르죠.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다 아, 이거는 좀 그렇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천 목사님이 오실 건가 말 건가 저한테 이제 많은 전화가 와요. 사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저는 오면 좋겠지만 오시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 좋으라고 하나님이 오시게 하겠냐. 하나님 좋으라 하면은 목사님 데리고 올 거고, 하나님 그게 아니면 또 목사님이 안 데리고 오실 건데, 나는 그런 거 그냥 연구도 안 하거나 신경도 안 쓴다.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싶으면 데리고 오는 거고, 그럼 또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찬양합니다. 예, 2시 모임에는 뭐 하여튼 돈 번다고 못 나갔는데 오늘 하여튼 근무가 바뀌어가지고 하여튼 늘 보고 있었습니다. 예, 늘 지지하고 옹호하고 하여튼 이 모임이 있게 해준 선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디 가셨나? 예, 오늘 말씀 중에 그 맑은 것이 빛나는 것이다. 예, 참, 야, 이거는 진짜 이게 진짜 이게 하늘의 소리고 또 우리 안의 이야기고, 그죠? 저는 요즘 이제 교회를 보면은 꼭 그 봉선화 그 탁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뭐가 튀어나갑니까? 예, 씨가 탁 튀어나가죠. 우리는 씨가 돼가 지금 탁 튀어나오는 것 같아. 껍데기는 남아가지고 뭐 왜하는지는 앞으로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맑은데 빛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탁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금갈대로 이제 청량한다는 거는 하나님도 천사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혀 이제 흠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사람을 보는데 우리가 다 흠없이 보고 있는 것 같아. 첫 간증 우리 저 지영이부터 해서 누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도 흠이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야, 정말 우리가 봉선화에서 튀어나온 씨와 같구나. 맑은데 빛이 나는 사람들이구나. 모르겠어. 제가 그런 건가 다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다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맑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죠? 누군가가 탁 튀어나가게 했기 때문에 봉순아 껍질의 그 탁함을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맑아서 빛이 나는 사람들이구나. 저는 요즘 하여튼 상근이 형한테 좀 빠진 것 같아. 예전에는 좀 멀리하고 싶은 당신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정말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맑고, 예, 하여튼 참 제 앞에서 이렇게 선두주자로 또 이렇게 달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고 지금 우리 사정과 형편에 맞는 딱 맞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말씀이 쏙쏙 잘 들어왔거든요. 네. 우리 대박 언니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주요한 거 제가 좀 읽을게요.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 넓이 높이가 같은 정사각형 입방체다.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이잖아, 그죠? 그리고 장강이 같다는 것은 길고 짧음이 없다는 것.
지팡이가 아니라 금갈대로 측량하는 것은 더 이상 나무랄 데가 없다는 것. 남을 것만 남아서 나무랄 데가 없게 되었다는 것. 이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입니다. 제가 목사님 그 퇴임식 하는 날부터 제 영혼 어두워지고 혼탁해지고 완전히 죽음 그 자체였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동안 50년 지기들이 다 떠났어요. 저하고 참 내 몸처럼 함께했던 모든 친구들 또 형제들 자매들이 다 떠나가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별의별 전화를 다 받고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저 목요일날 말씀한 거 잘못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한테 그렇게 적중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는 이제 저보고 큰일을 했다는데 저쪽에서 난리가 난 거죠. 울고 불고 난리가 났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너무 의외래가지고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밖길 못 나갔어요. 너무 힘들고 만나자는 사람들이 막 전화가 오고 만나서 다시 얘기해보자 막 네가 한 그 목요 말씀을 몇 번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얘기하고 싶다.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다른 뉘앙스를 제가 느끼겠더라고 해서 만날 이유 없다. 그래서 이제 계속 통화가 오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당신이나 나나 50년 목사님 따라온 마음은 한결같다. 나는 이 목사님이 김치현 목사님을 유임했기 때문에 나는 섬긴 것 뿐이다. 나도 사실은 김 목사님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목사님이 위임했기 때문에 저는 100%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한철이를 설사 목사님이 세운다 해도 나는 한철이를 섬길 사람이다. 언니야, 난 이런 사람이야. 오해하지 마. 그런데 아들이라고 한 그분이 아들을 가르더라? 난 가르는 거는 나는 거긴 내가 없다 그랬어요. 뭐 길이 다르다고? 노선이 다르다고? 신학이 다르다고? 그럼 우리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우리 이 복음을?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인데 다 가르고 나면은 누가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만남을 제가 거절했어요. 또 전화 또 왔어요. 다른 분한테. 나 지금 요양 중이다. 몸이 너무 힘들어서 나 만날 수 없다. 만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상근정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정사각형, 그죠? 정사각형이라는 응. 응? 정사각형 입방체. 저는 교회가 갈라지면서 계속 남 탓을 했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모든 게 내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게 그 정사각형이 될 수 없는 어떤 일부분이 튀어나 있는 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손대질 않았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죽일 수도 있는 자리인데 손을 안 대는데 정말 눈앞에 왔을 때 옷자락을 잘랐잖아요. 그 옷자락 자른 것까지도 가슴 아파했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겐 절대적인 그 순종이 있었던 거죠. 저는 제가 그런 사람으로 이번에 드러났어요. 내가 아무
뭐 뜻 없이 얘기한 거였지만 결과가 이렇게 된 걸 보고 아 내가 목사님에게 손을 댔구나 옷자락을 내가 배웠구나 이렇게 알아지면서 제가 이제 결처보훈을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는 요즘 그래요. 전화가 오면은 내가 효녀다 그랬어 이제. 난 효녀다. 젊었을 때 목사님 말씀 난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그 외에는 이제 나이 드신 아버지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는 이미 바톤을 이미 목사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나 이 바톤 돌고 달려야 된다. 거기 연연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 못 가거든요. 나는 지금 순분이 얘기한 게 전부 내 얘기였어요. 정말 순분이랑 똑같은 마음이고 누가 가르는 걸 좋아해요? 저 영서 왔지만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어제 12시 넘어서 갔어요. 영서는 매일 제가 살려내는데 나는 못 살은 거예요. 어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왜 누나는 11시 모임을 이렇게 포함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다 좋다 그래. 생명이 미숙해서 그렇다 치자. 그렇지만 딱 한 가지는 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그러니까 가르는 거는 내가 가르는 데는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나 11시 가고 싶어. 저기 있는 곳에 저번에 상근장제 그랬잖아요. 나도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저 그런 시간들 많았어요. 미치겠어요. 막 11시 모임 한 번도 안 빼뜨리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쪽에서도 그래. 네가 왜 거기 있느냐요. 미치겠대요. 너 정신 차리라 하면서. 근데 이유는 딱 하나. 가르기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가르는 건 가짜잖아. 하여튼 이 마지막 교회 내 개인이 아닌 단체 안에서 내가 숨겨지는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그 사각형처럼 똑같이 짜여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사건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 모난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그 혼탁하고 어두웠던 제 영혼이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더 맑아지고 오늘 제가 교회 온 것도 사실 그동안 막 교회를 잠시 오지 말고 쉬라는 전화도 받고 막 하여튼 공포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가지고 형제들 보는 것도 겁도 나고 막 이랬는데 오늘은 제가 맑아졌어요. 오늘 맑아져서 내가 오늘 상근형제 마지막 말씀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동안 제가 한 번도 못 오고 이래가지고 오늘 왔는데 정말 오늘 내 영혼이 맑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늙어가지고 아, 다른 분들은 좀 복된 말씀으로 간증을 하는데 저는 제 특성상 그러지 않아서 좀 죄송합니다. 상근이 형님 말씀 너무 잘 듣고 옛날부터 테이프 들으면서 출퇴근하면서 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형님 자신이 꼭 예루살렘 성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 바톤 이어서 이영화 형제,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형제잖아요. 그 너무 기대되고 좋습니다. 아랫게 간증하려 하다가 자매가 좀 스톱시키는 바람에 제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이상하게 흘러갔는데 한 5년 동안 신모띠라는 긴 턴을 통과하니까 교회가 이상한 모양으로 변했어요. 먼저 가신 김민희 형님이나 용다리 형님, 파크, 김형님 이런 분들이 계셨으면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지만 전두환 대통령 어록이 있어요. 인터넷에 나오지 않은 어록이 있는데 IMF 터졌을 때 나라 꼬라지가 왜 이 모양이냐 그분들이 계셨으면 교회 꼬라지가 왜 이래 됐어 분명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일 답답한 거는 신모띠 전사들인지 뭐 하도 설치길래 저는 교회에 차라리 말씀 치우고 케이지 그러니까 링 있죠. 링을 세워가지고 그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매일 검투사적으로 전투하는 뭐 대결하는 그런 교회가 차라리 되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까지도 생각하고 신모띠는 개념이에요. 개념. 그 현대 미술의 주류가 개념 미술인데 개념 미술은 내 생각이 미술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했는 게 1900년 초에 마르셀 디샹이 그 우리가 잘 아는 옛날의 소변기를 테이블 위에 딱 놓여가지고 이름이 샘이라고 했습니다. 샘. 지저분한 오물이 내려가는 소변기가 아니고 깨끗한 물이 솟아오르는 샘. 이게 개념 미술이에요. 신모띠는 개념 복음. 개념 복음이란 말은 없습니다. 즉시 복음. 그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내 생각이 복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모띠 복음이라고 하는 게 미술 작품이라면 저는 인정합니다. 100% 인정해요. 그런데 작품이 아니고 이게 복음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저한테 복음이 안 되는데 우리 전부 다 처음 들었을 때 다 창세기 형들도 황당했다 하잖아요. 처음에 뭔 말인지 몰라서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50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 첫 마디 듣고 왜 그걸 못 알아듣겠어요? 도저히 소화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 안 한다고 우리가 이게 온 거는 옛날에 목사님이 그 저번에 누가 얘기했듯이 소원 성취하는 그런 말씀하지 않고 그런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 기도가 예수님 기도하고 똑같았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왔지 왜 세상에 좋은 교회를 다 포기하고 여기 나왔겠습니까? 우리 자매도 처음 시작할 때 기도가 꼭 주기도문 비슷한 내용으로 하길래 좀 기대됐는데 그런데 이 신모띠라는 그 복음을 한 5년간 하고 나서 최근에는 새신자가 별로 없잖아요. 처음부터 이 복음을 목사님이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나오겠어요? 저 안 왔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밖에 없다 하는 거는 이 길밖에 없다는 거는 등산으로 치자면 정상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올라가면서 헤맬 때 이거밖에 없다 그럽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지리산도 뭐 중산리 또 백무동 좀 뭐 노고단에서 오는 길 굉장히 많아요. 너무 주관적으로 뭐든지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주관 전혀 없습니다. 신모띠 때문에 목사님이 김 목사님 쫓아내고 교회가 이상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꼭 혹성탈출 그 주인공 같은 기분 중학교 때 그 영화 보고 나올 때 한동안 멍했어요. 꼭 그런 것 같아. 유인원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어가 교회 오기 싫은 거 아닌가요? 저는 꼭 그래가 내가 갈 곳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황당한 거래요. 저도 79년도 5월 달에 그 적결재판소 옆에 지금은 복개천이지만 복개되지 않은 그 또락물 흐르는 그때 왔는데 그 교회 온갖 내용들 다 보고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 형님들 창세기 형님들 강정 뭐 그럭저럭 했죠. 누가 잘하나
그 내용이었지. 김 목사님 오고 나서 호산나 산부인과에서 간증을 하니까 전부 다 창세기 형들하고 다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성경책이 등장했어요. 우리 교회는 성경 필요 없다 이런 주의였는데 그때 처음 등장하더라고. 이야, 그런데 지금 와서 김 목사님 쫓아낸다. 이야, 목사님 그 좀 치매 증세가 있어가지고 한 4년, 불과 4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사님 보내고 나서, 김 목사 보내고 나서 굉장히 후회했잖아. 청년부들이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제가 간병할 때였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들어가서 겨울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허둥지둥했어요. 당황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김 목사님이 돌아온다는 편지를 떡 주니까 저한테 자랑스럽게 식탁에 떡 던져 놓고는 이거 한 바락 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걸어 들어가시던데 뭔 내용인가 보니까 김 목사님이 돌아온다는 편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까먹고 다시 그 저 미국에 보내면 안 되죠. 그 예수님도 제자 중에 그 아버지 장례 지내고 오겠다 하니까 아 장례 그 필요 없다. 이미 죽은 자들이 알아서 처리한다. 가지 마라.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교회에 그 말씀하는 게 중요하지. 뭐 성시형 삼촌, 외삼촌, 토토 형님 그 주례 뭐 중요합니까? 그리고 갔는 김에 캐나다 좀 갔다 오겠다 하니까 그냥 빨리 갔다 오라 안 하고 십자가 밑에서 며칠 좀 생각해보고 오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결국 목사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뭐 몇몇 창세기 형들하고 전화해가지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보냈잖아요. 장애물을 제거함. 예? 장애물을 제거함. 그거 마태복음에 헤롯 왕 연애 때 어떤 아가씨가 춤을 추는데 너무 춤을 잘 추니까 헤롯 왕이 네 소원이 뭐냐 하나 들어주겠다. 그 걔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그랬잖아요. 그래가 헤롯도 뭐 좀 당황했다 하는가. 그런데 결국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뭐 쟁반에 그 여자의 어머니가 들고 왔잖아. 그러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기 때문에 죽였죠. 목사님이 김 목사를 쫓아냈으면 쫓아낼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놓고 안 쫓아냈다 하기도 하고 엉뚱한 말하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그렇게 그 하면 안 되죠. 이거 우리 자매 전화 오고 난리 났다. 창석이 형님들 다 좋아하는데 옛날에 뭐 옛날 일 꺼내서 원모 형제나 윤채 자매한테는 좀 죄송한데 그 금융권에 있는 형님이 본인의 의사를 구하지 않고 그 서류를 몇 가지를 도용해가지고 융자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다시는 안 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걸 빌려가지고 좀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중간에 들통나가지고 이랬다. 그런데 거기 나와서 창세기 형들이 전부 다 그 형을 두둔해요. 그때 딱 한 사람 말씀을 똥꼬무로 처묻나 하는 원서 형만 그 형을 머럭하고 나머지 창세기 형들은 저 미국 가서까지도 엉뚱한 말 했어. 원모 순자가 잘못됐다. 그런 창세기 형이야. 수준이.
4년 전에 김 목사 강원 와서 창세기 형들이 기획해서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했잖아요. 함량 미달입니다. 그 아무리 해도 뭐 나옵니까? 마지막 박금희 누나가 나와서 다시마로 미역국을 백날 끓여봤자 미역국이 안 되더라 딱 결론 냈잖아요. 딱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요새를 몰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전 제가 오늘 대박 칠락했는데 엉국이 형 때문에 그만. 반갑습니다. 아하 참. 오늘 너무 진짜 신기한 날이네요. 저도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11시에 하고 지금 왔는데 제목이 하나님이 집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집사람이었고 그 제가 오늘 너무 신기해서 주보에 제가 오늘 뭘 했냐 그러면은 뭐 다 하셨으니까 뭐 상근이 오빠 자랑할 이유도 없고 잘생겼다는 말도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오빠 동생이 상도 오빠랑 제가 개의 인연으로 만났다는 부분도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생략하고 성막에 대해서 오늘 우리 상근이 형이 말씀하셨던 저는 오빠 소리 못합니다. 우리 남편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형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늘 제가 했던 설교랑 동일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같은 지체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예, 그래서 그 하시는 분과 성막에 그 하시는 분과 그 하는 처소는 그 성질이 동일하다. 그다음에 건축자이시면서 거주자이시다. 예, 그분은 건축자이시면서 거주자입니다. 그다음에 건축을 마치기 전에는 그분은 결코 그 안에 거주하실 수 없다. 그다음에 그분의 건축은 그분의 거주하심을 목적으로 한다. 그분은 그분이 건축한 곳에서만 거주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했던 게 우리 혼인잔치잖아, 그죠? 우리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결혼 혼인잔치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결혼이 파탄이 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결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에 의하면 두 번을 결혼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첫 번째 결혼은 정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결혼이죠. 그 정혼을 해서 신부는 신부 집에 있고 신랑은 신랑 집으로 헤어집니다. 헤어져서 신랑은 신부랑 같이 살 집을 직접 짓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년 정도 지납니다. 그런데 꼭 1년이 아니라 1년이 지난 어느 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다 짓고 난 뒤에는 누구에게 허락을 받냐 하면은 신랑 아버지에게 아버지 보십시오. 이 집을 이렇게 이렇게 지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할 집으로 이게 뭐 부족한 게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신랑 아버지가 이 정도면 족하다. 그러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럼 그 1년이 지나 1년 동안 신부는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은 순결하게 신랑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고 난 뒤 처음 결혼할 때는 이름이 신랑과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 집으로 올 때는 이름이 바뀝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아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그 알 처소를 마련하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신부가 간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 파탄나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냐면 신랑이 대신 죽어줘요.
신랑이 대신 그 값을 치르고 죽음으로서 그 신부를 다시 얻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게 새 예루살렘이고 오늘 오빠가 말씀하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부터 예배 드리면서 원래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쿵닥쿵닥 뛰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올 걸 생각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남편하고 같이 오기로 했는데 지금 주말 부부예요. 충북 대학교에 뭐든 일이 있어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감독관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게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언국이 형의 와이프가 말씀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그분 때문에 제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민지 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남편하고 차 같이 타고 식사하러 가는데 전화가 오니까 다 들리잖아. 네가 간증했다며. 당신이 어디 가서 간증했는데. 우리 남편이 대구교회랑 단절하고 이미지 관리해야 되고 가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대구교회 가니까 찬송을 개사해가 다 부르더라. 우리 남편 대학가 출신이고 또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 대구교회 한 번 오고 안 왔거든요. 그래서 단절하라고 그랬는데 어디 갔느냐 어디 샜냐 그 간증을 나한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덜켰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내가 보여줬어요. 근데 그거 벗고 은혜 받아버렸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덩을 두들기면서 당신 최고야 그러면서 매주 목요일날 대구교회 가서 2PM에 가서 그 모임에서 나가서 참석하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은 그때 상도 오빠가 조금 제가 합동측 출신은 맞습니다. 근데 합동측은 여자를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수호하는 호원측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호원교단의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 우리 거기 있는 우리 학장님한테 2, 3년 전에 우리 김치호 목사님을 소개해 주려고 약속을 다 해놨었어요. 추석 지나고 그 다음날 만나기로 했었는데 김치호 목사님이 캐나다로 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아직 못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정들을 제가 얘기를 하고 그 교회에서 지금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었다. 그 제가 참석할 거고 한 번씩 교제를 할 겁니다. 얘기를 해놨어. 허락을 받아놨어.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여기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까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사람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사탄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또 다른 교회의 지체들과 연합하고 교통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 통로가 길이 제가 조금이라도 그 길을 열 수 있다면 영광스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은국 형님하고는 거의 안 만나요. 막걸리 마실 때만 한 달에 몇 번씩 이래 만나는데 형님이 참 말수가 적어요. 내가 오만 부정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냥 묵묵히 듣고 그냥 뭐 그렇네 뭐 항상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야 저렇게 저보다 더 꽤고 계신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오늘 뭐 덕라인 누나한테 좀 많이 뜯길 거는 같은데, 제가 너는 이유, 그게 내, 저는 철학과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법학도 전공을 하고, 이제 그래 있다가, 제가 난 목사님을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난 처음부터.
어느 시점부터 그게 한 2006, 7년도부터 내가 교회 일을 그렇게 내가 사심 없이 한다는 거 자기가 알아요. 돈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그 부정을 퍼뜨리더라고. 그래서 왜 부정을 흐트리나 내 감을 생각해 보니까 교회 이 건축을 할 때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도준이를 왜 참석 안 시키느냐. 뭐 광재형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건축을 알잖아요. 전기 부분이고. 철저히 나를 배제시키더라고. 그리고 사모님하고 입을 덮어 쓰고 하는 말이 도주 지 새끼 저거 옛날에 하면서 연장 가져갔대. 그런 어떤 모욕적인 말까지 했는데는 다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돈 챙기려고 한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그거는 곧 밝혀질 거고 제가 역량을 발휘해서 그거는 뭐 반드시 밝힐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현대 철학은 이제 언어 철학, 구조주의 뭐 이런 걸로 가서 이게 그 철학과 그 정신과하고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정신과 의사들하고 철학하고. 그러니까 락강이나 뭐 딜레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정신과 전문이에요. 세계적인.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정신이 따로 있어요. 정신. 뭐 의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너무 이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보면서 이야기하면 언어에 종속되지 않아요. 근데 눈을 감고 이야기하면은 언어에만 종속돼 버려. 내 앞에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언어가 그죠?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어. 언어가 정신이고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언어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무너지고 의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잘 봐요. 왜 교회가 이런 현상이 생겼냐. 완전히 언어를 전도시켜놨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못 때리어 못 뛰어내리고 죽은 예수 못 뛰어내린 그게 뭔 말이에요? 그거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어요? 못 뛰어내린 그거를 한다는 말은 뛰어내리라는 다른 표현이라니까. 네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거는 사탄의 말이야. 안 그래요? 그거를 다르게 표현한 게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린 예수. 그건 사탄의 언어라니까. 근데 그거를 복음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아무리 생각해도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보고 뭘로 봐도 써봐요 한번. 민망하지. 그거는 사탄이 하는 얘기라고. 거기다가 우리가 뭘 씌워놨어요? 사탄의 저주는 맞죠? 그게 언어가 계열이 일치하지. 그런데 그거를 복음이라고 해놨잖아. 그것 때문에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 체계가 무너져버린 거지. 그 기초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그죠? 저주라고 해야 될 걸 복음이라고 해놓은 거야. 그러면은 복음은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우리 머리 안에서 복음이 갈 자리가 따로 있나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한 결론이 도출되는 거야. 그 언어를 쓰니까. 이 기초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례 형님이 나오는 거야. 어? 혈례 형님도 나올 수 있고 예수와 너는 하나다도 나오는 거야. 예? 이게 하나님과 맞짱 뜨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언어 생활을 그죠? 우리가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상한 집단이 돼 버렸느냐? 나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신앙적인 문제 아니에요. 내가 이거 나는 신앙적으로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사회적인 집단이 돼 버렸어, 이미. 그 김 목사님은 뭐 컬트화 했는데 이건 불법 집단이 돼 있다고.
우리가 불법 집단으로 노출되어 있다고요. 불법은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밑바닥의 문제야. 그것도 지금 극복을 못하고 있다고. 이 불법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집단을, 우리 교회를, 그죠?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우리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조금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온 정경삼입니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오늘 아침에 이제 봉순 언니랑 통화하다가 경삼아 온 김에 간증하고 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앞에 은국이 오빠부터 해가지고 너무 그 간증에 심취해갖고 싹 다 잊어버렸거든요. 싹 다 잊어버리고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이럴 정도로 너무 은혜돼서 그 나올 생각을 또 잠시 이제 포기를 할 뻔했는데 그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나왔고요. 그 오늘 뭐 11시 모임에서 평신도 교회를 한다고 이렇게 뭐 선포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교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 아무리 전교 1등인 학생이 가르치는 반하고 2% 부족하고 난폭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하고 그 아이들의 성적이 다르고 그 아이들이 배우는 급이 다르거든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이제 어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인가 진짜 우리가 가르지 않아도 저절로 구별해 주셔서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상근이 오빠가 열두 진주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주가 이렇게 자기의 그 모든 고통을 체액을 해서 진주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게 2PM 식구들이 그냥 와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차경이 언니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고 한 분 한 분 모든 핍박과 고통과 진짜 이곳으로 그 올 수밖에 없는 그 험난한 가시밭길을 다 거쳐서 진짜 열두 진주문을 거쳐서 진주화를 딱 만들어내는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 저는 오늘 오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소중한 진주구나. 진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진주문을 통과한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이 되어져서 이제 어디를 가서라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이렇게 인격으로 그 생명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해 가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이렇게 마음이 들어지고 어제 사실 부산에 이제 양성숙 자매 딸이 결혼식을 해서 갔는데 부산교회 언니 오빠들을 제가 몇 달 그 한 1, 2년 만에 봤나요? 그 참 오래간만에 봤는데 저는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내가 부산 저도 부산교회에서 언니 오빠들한테 사랑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1시다 뭐 신문내다 아니다 뭐 그 까마득히 있고 뭐 언니들을 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좋아가지고 언니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너무 반가웠고 그 진짜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잊고 버리고 그냥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만나자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헤어졌는데 진짜 하나님의 끝은 연합이라고 이제 우리가 어느 곳으로 모여질지가 저는 너무 이렇게 기대가 되어지고 이렇게 열두 진주문을 통과한 우리 진주 보석들과 함께 있는 이 2PM에 제가 이렇게 포함되어졌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언니가 봉순 언니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간곡하게 불러주셔서 또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정경삼 자매 짝지 이만세 형제입니다. 오늘 좀 빛나 보이나요? 예, 우리 교회 양복 입고 올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말씀이 빛나는 말씀이라서 저도 이래 옷이라도 빛나게 입고 오고 싶었고 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자 되신 김치현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 성경에다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목자 없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하시면서 둘씩 둘씩 보냈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머리가 없는 사람은, 예, 인도자가 없는 사람은 그 배가 키가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듯이 사실은 그 인도자와 목자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우리 투표 모임 참석하면서도 너무 형님 누님들이 귀한 게, 내가 여기서 세움을 입고 말씀을 할 자가 아니라 김 목사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린 길을 예비한 사람이다. 너무 감동인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또 종교 안에서도 자기가 빛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머리가 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순택님도 계시고 상근님도 계시고 또 영아님도 우리 순자 누나나 우리 원모님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내가 여기서 말씀할 사람이 아니고 김 목사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임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편안히 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 헌신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모습이 사실 저는 감동이었거든요. 예, 우리 순택님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하신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고, 오늘 그 새 예루살렘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재료들이 열두 진주문, 기초석, 성곽, 또 너무나 아름다운 그 금갈대, 성전,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이 사회 안에 교회가 있지만 장차는 교회가 사회가 되고 사회가 교회가 되는, 아,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한다. 이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밖에 없지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요셉의 무성함이 담을 넘어서 세계 만방에까지 뻗쳐가는 것처럼 지금은 작지만 비로소 우리 한 사람이 일당백이고 일당천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서 장차는 우리가 어느 곳에 뿌려지든지 아까 말씀드린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또 잉태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더 이렇게 퍼져나갈 것 생각하니까 오늘 말씀 너무 감동이었고, 정말 계시록에 요한이 계시로 봤지만 그 실제를 지금 우리가 이 투표의 모임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 열두 진주문이고 기초석이고 성곽이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지체들로 다 이루고 있어서 너무 감동이었고, 저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세로산 교회의 작은 지체로 한 부분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교회 이 사태로 인해서 더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말씀도 더 깊이 들리고, 정말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또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투표형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목사님이 또 오시면 더 정말 우리의 목자와 더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흥왕된 걸 믿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4시 반에 마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상도형 간증할 거예요. 할 것도 미리 나와 계세요. 나중에 시간 다 때가 나오지 말고 이제 나오시고 할 것도 미리 나오고 안 저쪽에 앉아 계세요. 저도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한 가지 고사성어가 생각났습니다. 이 그 유명한 중국의 누구나 아는 고사성어인데, 이것만 알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혹시 낙장불입이라고 하십니까? 아, 이것만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 상근이 오빠한테 너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이 아니면 또 기회가 없으니까 나왔고요. 그 은국이 오빠 간증 들으면서 지난 한 6년 동안의 일들이 5, 6년 동안의 일들이 이렇게 쫙 지나가더라고요. 막 파노라마처럼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교회에 와서 뭐 늘 엎치락뒤치락 살았지만
최근 한 5, 6년처럼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구나. 저는 그걸 얻었거든요. 제 안에서 모든 생명이 다 사라지고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지고 정말 먼지 같은 존재로 그냥 이렇게 흩어질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 목사님이 뭐 처음 캐나다에 두 번째 가셨는데 첫 번째도 너무 황당했고 두 번째도 뭐 김 목사님 간 사이에 목사님이 김 목사님 잘라붙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사건이 터지고 쭉 지나오면서 계속 내 안에 든 생각은 내가 목사님한테 대적하는 내가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려서 도망갔는데 이상하게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그게 이제 너무 거대한 존재가 뭔가 이상해져버리니까 뭐 쪼매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휙 날아갈 것 같았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뭐 예수가 십자가에서 뭐 뛰어내지 못한다고 그거는 그냥 그렇게 뭐 그냥 개념이라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래 그거는 이상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어. 근데 내한테 딱 드는 생각이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는 새 예루살렘 성인데 새 예루살렘 어디가 붙노? 열두 진주문이라 했는데 문 다 닫아쁘고 폐쇄해쁘고 문 한쪽만 열어놓고 그러면 그게 무슨 새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가 사라져버린 교회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계속 그냥 내가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형제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해지고 제가 그전에 형제 소중한 걸 몰랐거든요. 근데 2PM 이런 모임이 생기면서 형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그 발굴되어지는 보석이 너무 아름답고 다 각자 다른데 한 생명으로 드러나는 거 이게 진짜 생명이지 뭐 미어캣도 아니고 그 뭐 맨날 뭐 시모띠 말만 나오도록 전부 다 그냥 미어캣처럼 이렇게 그냥 딱 세우고 그 말 나오기만 기다리는 그건 생명이 아니더라고요. 난 정말 공산당은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을 수도 없고 그거는 근데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 추수되어지는 이런 그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이게 사람의 손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근이 오빠 때도 뭐 감사한 게 제가 김 목사님 이제 그 캐나다 갔다 오신다고 막 사람들은 가는데 저는 너무 불안했거든요. 저도 외가지 가면서 근데 뭐 오시니 안 오시니 이런 말들이 막 들리면서 제가 계속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제 상근이 오빠 말씀을 딱 듣는데 그 눈물이 딱 멈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상근이 오빠를 보면서 와 진짜 제가 결혼식 때 상근이 오빠랑 봉순이 언니가 이렇게 저랑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아무도 친한 오빠들이 나하고 사진 안 찍었는데 우리 엄마랑 친해서 근데 그때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와 정말 그 대모고 대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오빠 안에서 제 눈물이 딱 멈춰졌어요. 아 우리가 우리 몫을 살아야 되겠구나. 오빠가 저렇게 굳건하게 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의 음성이 막 울려 퍼지는데 제가 더 이상 땅의 사정으로 울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생명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안에 우리가 있고 너무 힘들고 그 아픈 세월을 겪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있었던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근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저보고 지난주도 나오라고 오늘도 나오라 해놓고 나가 그런 굵고 짧게 확실하게 하고 끝내라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은숙이가 아픈 가운데 성숙한다 이 말을 하는데 저도
야, 이번에 이 이제 2PM에 제가 오면서 이제 여기 왜 와 있나 이래 생각을 와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차경현 누님도 좀 전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듣는 나도 11시 모임에서는 네가 왜 거기 가 있어 이래 이야기를 다 하고 네 자리가 어디야 정체성이 어디야 이렇게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합 구순에 보면은 순은 전체 구성원이 있는데 다 대부분 상거형님이도 여 보면 전체 다가 이 투팸이 있는 거라. 그리 성김 나는 이제 성김이가 이 양들을 지켜야 되는데 양들이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 지켜야 되니까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여 와 있는데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11시 모임에서는 이제 순편성이 돼가 식당에 이제 순원이 이제 내가 그쪽 소속돼서 밥 먹는데 그 순에 있는 사람들이 야 시간 다 돼서 투표에 빨리 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라 가서 간정도 해야지 빨리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라 그리 제가 오면서 저한테 이제 확실히 남은 것은 이 이제 밀리고 밀려서 이 자리로 왔는데 끝에는 이 혼란한 가운데 요동치 않는 그 자리가 더 깊이 내한테 남았구나. 상근영님하고도 끝 이제 한 번씩 이제 자주 통화하는데 하면은 형님 어떠고 저떠고 형님하고 막 대화하다가 야, 내가 여 와 있고 싶어요. 여 와 있나? 이래 이야기하시더라고. 네가 여 끌다 놓고 네가 내한테 그 소리 하면 안 되지. 가시는 거라. 그런데 형님이나 저나 진짜 형님도 이 자리에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을 한다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저도 여기 와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화답한다고 내가 계속 우필한테 했거든요. 야, 나는 우필을 갔더라고. 영수형님은 신모띠 전사 중에 전사고 오리지널 전사입니다. 이렇게 계속 했거든. 그런데 왜 이거 자꾸 불러내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리 그 중요한 거는 끝에는 아 진짜 그 진짜 정 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더 깊이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바람이 있고 이런 자리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예 뭐 참 끝에는 처음에 저 상거형님이 말씀해서 모든 혼란을 끝내고 잠잠케 할 자리는 예수의 본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 투표미 와서 이제 그게 내한테 크게 확실히 찍혔고 모든 혼란을 잠잠케 하고 끝내게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더 깊이 알게 되고 이 혼란을 끝내게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 집회가 거듭될수록 이 우필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오늘도 그 이 간증 취약계층 불러냈는데 취약계층이 아니고 봉한샘인 너무 대박인 간증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우필의 권력이 점점 강해질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제 입지는 점점 좁아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오늘 말씀이 너무 주옥 같았는데 그 세루살렘 성의 구성에 대해서 일곱 가지나 말씀하셨고 정말 귀하고 놓치기 싫은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나만 저는 이제 세루살렘 성곽이 그 높이와 가로 세로가 다 같다 이 말씀을 이제 그 하시면서 그 뭐라고 뒷페이지 보니까 길고 짧음이 없는 사람이 이걸 재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길고 짧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재단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세루살렘 성을 향해서 영광스럽게 전진해가는 우리 2PM을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꾸 뭐 프레임 씌우고 이런단 말이에요. 영화 형제가 지난주에도 간증했지만
이제 2PM 집회를 주도하는 이 중심적인 형제들이 뭐 이순자, 아이고 이윤채 여사, 뭐 김상근 형제, 뭐 이영화 형제 이러니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옛날 목사님이 직접 그랬다니까. 근데 열 받아가지고 가면 씨 여유 없는 우리는 뭐란 말이고 여기서. 그래가지고요 제가 생각해낸 게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이 행진이 시작될 때는 내가 방송실을 이 접수해서 온 세상에 이 집회 방송을 널리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이 좀 안정됐어. 그죠? 그리고 방송은 목요일 일요일만 하면 돼. 그런데 저 가서 자꾸 잔소리하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또 목일을 제외하고 또 할 일을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이 소식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냥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식지도 뭐 이렇게 촌스럽게 막 옛날 양문성서회부처럼 프린트해가 뭐 이게 아니고 요즘은 카드뉴스처럼 그죠? 제가 만들어서 단톡방에 딱 올릴 테니까 그럼 그걸 이메일로 아는 사람들한테 보내거나 꼭 우리 교회 형제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제 연령에서 이거 하기 어려운데 이거 20대들이 하면 딱 좋은데 그래도 제가 아이디어가 딱 생각났으니까 카드뉴스나 이제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 형태의 소식지를 만들어서 하여튼 이 교회에서 생산하는 좋은 간증이나 형제들 행복한 얼굴이나 뭐 이 진짜 땅바닥에 떨어뜨리기 아까운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카드뉴스 형태든지 하여튼 그런 디지털 소식지를 만들 테니까 제가 그 우리 단톡방에 올리면 알아서 다 퍼뜨리는 걸로. 또 하나는요, 우리 자매가 자꾸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틀어놓는 거라. 그럼 내가 지나가다가 꺼락하면 있잖아요. 니는 가서 컴퓨터로 뭐 봐라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이제 뭐 지금 메이저리그 야구 보거나 아니면 뭐 NBA 농구 보거나 이러는데 그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면 자꾸 거실에서 방송 소리가 들려요.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방송을 보게 되는 거라. 그래 짜증났어요. 특히 이제 화요일 수요일 또 오전 11시 집회 계속 이제 유튜브로 흘러나오니까 우리 자매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당신은 뭐 그런데 영향을 받나? 나는 영향 1도 안 받는다 하면서 계속 들어. 나는 막 보면 짜증나고 막 울화통 터지고 막 이런 게 많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데요. 이 방송을 지워야 되겠다 내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뭐 방송 부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동시간대에 우리 형한테 줌을 빌렸거든요. 그 상업 돈 주고 산 줌. 그 시간 제한도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하루는 지우게 됐어요. 화요일 저녁 8시에 뭐 제가 이제 우리 세상 이제 연구소 엄마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모임이 있거든요. 김천 목사님 교재 길을 찾는 그대에게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줌으로 하자는 요구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화요일날 하려고. 그럼 이제 억지로 유튜브 안 봐도 되잖아요. 제가 수요일은 아직 지울 자신이 없어요. 내가 그래 성실하지 않아가지고 뭐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화요일은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막 유튜브 틀는 게 짜증나는 사람들은 채널 돌려가지고 줌 접속해가지고 이제 형제들끼리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이 소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정말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까 형님 빛나는 돌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성을 이루고 있는 보석들은 다 돌이래 돌. 우리 보면 전부 발이 차이는 흔하디 흔한 돌들인데 근데 이 돌들이 또 빛난다네. 이 역설인데 저는 이 2PM 집회를 보면서 너무 신기하게도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빛나는 돌 캐가 한 바퀴 둘러봤잖아. 어디서 빛나는 건가 하면서. 근데 너무 신기하게 우리 예상과 다르게 매주 하루하루가 매주가 그죠? 너무 행복하잖아요. 나 은근히 나와서 아까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탁 그 정말 은국이는 크렘린 같아. 크렘린이 뭔지 알아요? 이 노름 용어인데 소련의 그 옛날에 그 소련일 때 소비에트 그 모스크바에 가면 궁이 있다고 궁 이름이 크렘린이거든요. 거긴 철의 장막이라고 해서 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도 몰라. 서방 세계에서는 아무도 몰라. 이런 것처럼 자기 카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정체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인간을 뭐 크렘린이라고 불러. 아,
아, 성경적 용어. 예, 성경적 용어로 봉안샘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은국이가 크렘린 같이 가만히 있다가 희한하게 오늘 딱 이렇게 때를 맞춰서 딱 그 봉안샘을 딱 터뜨리는데 너무 너무 진짜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영재 한영재가 정말 빛나는 돌 맞아. 돌덩이 같은데 빛나. 너무 신기하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거 오늘 집회 참석하면서 좀 신경질이 났는데 내가 듣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말이 많아. 뭐 한 주 동안 뭐 시끄러운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아까 말씀하시대?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내한테 말해준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아까 경혜 누님이나 이래 와가지고 뭐 저 순무인도 하고 뭐 도처에서 전화를 받는데 이씨 내한테는 아무도 전화를 안 해. 내한테 전화하는 놈 딱 한 사람 있어요. 도준이. 저거 원수 같은 게 계속 전화해가지고 나를 세뇌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웬만큼 저한테 짜증나게 하는 전화도 다 차단해놔서 그럼 차단을 다 풀까? 예, 하여튼 여러분들과 함께 살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합창 마치고 이영식 형님이 촬영이 있답니다. 오늘 예, 촬영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둘. 아,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마치겠습니다.